오늘은 쿠릴열도의 지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 9월 21일에 쿠릴열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8일 후인 9월 29일 오후 5시 37분에 동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전원의 깊이는 400km였습니다.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곳은 이시카와현 위쪽의 동해였으나 진동은 반대편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 그리고 홋카이도의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쿠릴열도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강진 이후 일본에서는 일주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동해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2022년 4월 1일에 쿠릴열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동해 쪽의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특히 이상 진역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강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년 12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열도 동쪽의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 수준의 거대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최대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2,800km에 달하는 이 두 해구는 일본 열도 북부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일본 본섬에 해당하는 혼슈의 이와떼현 동쪽 태평양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해구 주변의 바다 쪽 지각인 태평양판이 육지 쪽의 북미판 아래로 조금씩 파고들면서 두 판의 경계에서 뒤틀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응축되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거대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가까운 쿠릴 해구를 따라 규모 9.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홋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20m를 웃도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 경우 사망자는 홋카이도가 8만 5천 명, 아오모리현 7,500 명, 미야기현 4,500 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에 달하고 8만 4천 채의 건물이 파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